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랜덤박스를 사봤어요. 이거 뭐 떡밀이랑 인스 같은 걸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해서 한번 꼭 이런 거 요즘에 제가 이런 거 모으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사게 되었는데요. 이거 처음 사본 거예요. 이거 가격은 15,000원이고요. 제가 미리 뜯어봤어요. 그리고 아직 안 썼어요. 제가 떡매를 하나 샀어요. 이거 교보문고인데 교보문고에서 이거 두개다 샀어요. 이거 떡매 정말 귀엽잖아요. 이거는 시크릿 박스에 들어가 있는 제품 종류와 제품 수는 다 다르다고 해요. 근데 제품 수가 다른 건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, 왜냐면 제품 수가 다르면 하여튼 이거 상자가 예뻐가지고 인스 뭐 담는 데 쓰여도 되고 뭐 나만의 시크릿 상자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. 15,000원이고요. 환불은 가능하지 않아요.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요. 과연 뭐가 나올지. 여러분 잠시만.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. 보이시죠? 여기 근데 아, 떡매가 없다. 떡매가 없어요. 떡매 아쉽어요. 왜냐면 제품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떡매는 없고 살짝 인스 위주로 넣어주신 것 같네요. 이 랜덤 박스 여기 우선 다 꺼내보도록 할게요.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, 요거는 떡매를 잘 샀던 떡매. 네, 이제 이렇게 많은 인스들이 있어요. 인스들, 되게 인스 스티커 되게 귀여운 것만 나온 것 같은데? 이거 그냥 스티커, 일반 스티커가 하나 나왔고요. 토끼예요. 되게 귀여워요, 여러분. 그다음에 이거 편지지인가? 아네모네? 아, 엽서래요, 이거. 엽서 너무 귀엽다. 고양이 그림 있어요. 그다음에 만의 원형 라벨? 뭐 요런 것도 들어있고요. 여기 곰돌이랑 토끼 너무 안전맞게 잘 있어요. 봐봐요 여러분, 토끼도 귀엽고 예, 곰돌이 너무 귀엽다. 랜덤 박스에 귀여운 것들을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. 러블리데이. 이거 인스가 몇 개나 나온 거지? 1, 2, 3, 4, 5, 6개 인스가 들어있어요. 여기 고양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뭔가 살짝 이런 고양이 인스나 그런 거에 들어있는 건 고양이가 제일 귀엽더라고요. 이렇게 고양이 인스가 있고요. 돌고래다. 돌고래 정말 귀엽죠? 이거는 인스는 오려서 사용하는 거잖아요. 오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원하는 대로 잘라서 쓸수 있는 건 좋죠? 아, 이거 완전 여름? 여름 그런 게 팍팍 티나네? 요거 하나 열어볼까? 잠시만요. 이게 또 인스. 이게 마스킹 재질이래요.
하나만 뜯어볼게요. 아, 오케이. 이상하게 뜯겠어. 15,000원에 이 정도면 괜찮아. 이제 마스킹 테이프? 마스킹 테이프 재질이에요. 정말 귀여워요. 강아지.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요. 강아지는 뭔가가 언제나 귀여운 귀향이들도 좀 애완동물 다 무조건 귀엽죠? 요런 음식 피크닉? 피크닉? 그런 느낌의 음식 스티커도 넣어주고요. 돌고래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. 돌고래 다음에 어떤 귀여운 뭐라고 해야지? 귀여운 캐릭터.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가 두 개가 있어요. 이거는 밤하늘, 얘는 음식이에요. 음식. 뜯어볼까요? 마스킹 테이프 하나에 3,500원이나? 잠시만요. 근데 이 정도 15,000원이면 괜찮은 거죠? 되게 뭔가 상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좋아요. 되게 뭔가가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칸으로 나눠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키위 있는 쪽은 키위대로, 딸기 있는 쪽은 딸기대로 이런 느낌이에요. 오늘은 제가 시크릿 매직 박스를 한번 공개해봤는데요. 재밌으셨나요? 그래도 다음에는 또 재밌는 돈 영상을 갖고 올게요. 그러면 안녕!